아프타 가족 여러분, 네 반갑습니다. 오늘도 야예죠? 네 맞아요. 오늘은 지금 의정부 도서관, 네 굉장히 여기 정부 도서관이 굉장히 커요. 시의회랑 같이 있어서 그런지 네 굉장히 큽니다. 네 여기 지금 막 도착했어요. 제가 한 시간 정도 일찍 도착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일찍 옵니다. 그러면 되게 좋아요. 잠깐이라도 좀 이렇게 새로운 환경도 좀 보고 예, 이렇게 좀 나무 그늘 밑에서 힐링도 좀 하고 네 그렇습니다. 네, 오늘은 또 이런 얘기 잠깐 해보고 싶어요. 저 어제 우리 큰딸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한국에 이제 출장 왔어요. 그래서 저녁에 애들하고 맛있는 그 우리 그 뭐죠? 감자탕 아시죠? 네. 얼큰한 감자탕으로 시래기 잔뜩 넣어서 해 먹은 게 아니고요. 사 먹었습니다. 어제 저녁에. 네. 우리 아들이랑 큰딸 둘째랑 네. 둘째 딸이랑 이렇게 셋이 사 먹고 그 아들이 요즘 노래를 연습한다고 그 코인 노래방을 자주 가요. 그래서 그래 아들? 코인 노래방 가? 엄마 코인 노래방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엄마도 한번 가보자. 그래서 딸들이랑 아들이랑 다 들어갔어요.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은 조용히 노래 연습을 하고 싶은지 저 룸을 따로 쓰겠습니다. 그렇게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그래라. 네, 네. 그래서 저는 큰 딸하고 작은 둘째 딸하고 같이 코인 노래방 들어갔어요. 근데 와 진짜 정말 좁대요. 옛날에는 소파도 넓고 막 이렇게 노래방이 좀 그랬는데 막 그래서 막 가운데 춤도 추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? 근데 지금은 정말 딸랑 의자만 있고 화면이 그냥 코앞인 거예요. 근데 그게 되게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해요. 천 원에 세 곡을 부를 수 있대나? 네. 그래서 우리 딸들이랑 3천 원 다 쓴 것 같아요. 아홉 곡을 부른 것 같아요. 네. 그래. 근데 그렇게 노래를 한번 그냥 시큰 소리 내서 하고 나니까 굉장히 막 개운하고 없던 스트레스도 다 날려버리는 것 같고 네 그러네요. 여러분들은 그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결하세요?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좋긴 한데 네 그래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. 그때 어떻게 그거를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방법이 뭔지 되게 궁금하네요. 네 저는 잘은 못하지만 제가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그냥 계속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걸 해요. 그래서 집에서도 워낙 노래를 흥얼거리고 네, 노래방 못 가지만 막 그 유튜브 있잖아요. 요새 뭐 미스트롯인가도 하고 뭐 옛날에 팬텀 팬텀싱어 이런 거 있잖아요. 노래 프로그램은 제가 무조건 좋아해요.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한테 딱 맞는 노래를 하나 찾았다. 그럼 저는 한 두세 개를 잡아가지고 한 달 내내 그것도 이제 그 차 운전할 때 차 안에서 막 진짜 핸들 때려가면서 노래도 부르고 유튜브 틀어놓고 좀 그렇게 조금 약간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랄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. 네. 저 어저께 정말 간만에 정말 딸이랑 갔는데 우리 큰애도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데 어제는 자기 감기가 걸려서 목이 안 좋다고 둘째하고 저만 노래를 주로 불렀어요. 우리 둘째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정말 그 노래 실력이 막 그냥 막 뭐도 할 것 같은데 네, 우리 집 식구들이 뭔가 노래 흥이 많은가 봐요. 그래서 노래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제 제가 저는 우리가 부모님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만남이 축복입니다. 배움이 축복입니다. 성장이 축복입니다. 이런 얘기를 제가 주로 이렇게 뭔가 올릴 때 그 얘기를 쓰거든요. 만남이 이루어지고 만남을 통해서 배움이 이루어지고 그 배움이 나의 성장을 돕는다. 그것처럼 축복이 되겠죠.
쌓인 스트레스가 있다면 네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네 오늘 힐링하는 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날 되시길 바라면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